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마른 오징어 채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. 오징어는 이렇게 좀 길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서 이렇게 좀 잘라줘야 돼요. 제가 오늘 이거 간단히 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대충 자르고 여기에다가 바로 양념을 하시면 돼요. 자, 설탕도 조금 넣으시고 설탕 좀 반 스푼 넣으시고 고추장 2큰술 정도 넣으시고 여기다 물엿도 조금만 넣을게요. 물엿도 반스푼 정도. 그리고 마늘도 넣고 참기름을 잘 흔들어서 참기름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조물락조물락 해주면 돼요. 고추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렇게 털어서 골고루 묻혀질 수 있도록 여기다 후춧가루를 좀 넣어보시게요. 또 생선과에 들어가니까 후춧가루 조금. 이 그릇에다 묻혀 놓았던 것을 한번 볶아 보시게요. 기름을 이렇게 두르시고 이거 고추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센 불로 하면 안 돼요. 중불로 해가지고 서서히 골고루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 천천히 볶아주시면 돼요. 뭉쳐있던 것을 살살살 털어주면서 이게 진 밑에 자체가 좀 이렇게 간이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간은 할 필요 없고 고추장 맛으로만 이게 고추장으로 이렇게 간을 맞추면 돼요. 이렇게. 간단하잖아요. 자,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불을 살짝 완전히 좀 줄이시고 여기다 위에다 깨만 뿌리면 돼요. 여기에다가 파를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저는 파를 안 넣을 거네요. 그냥 기호대로 하셔도 됩니다. 살살살 이렇게 털어주면서 다 됐네요. 완성이에요. 자, 불을 끄고 오징어는 말린 과정에서 지방이 빠진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만 남아 있는데요. 그래서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먹이세요. 오늘 오징어 말린 오징어로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